와, 아닌데 나. 아, 근데 처음에 이겼을 때 너무 재밌었다. 그냥 여자 툭툭툭툭툭 그냥 일단 툭툭툭 상대 프로 정신 나가버리고 휴. 아니 근데 그게 좀 약간 그거야. 원래 8티어에서 뮤탈 하면서 이렇게 왼손으로 생사하는 사람이 없어. 아. 근데 당신은 왼손으로 생사했잖아, 느려도. 그왜 왼손으로 생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뭔 말이야? 아니 그니까 오른손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생산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른손 생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찍지. 아, 그래서 오른손으로 생산한다고? 그러니까 마우스로 가서 찍는다고. 아, 뭐야, 뭐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알았어. 뮤탈을 보면서 4SH, 5SH, 6SH가 안 돼서 아. 마우스로 찍어서 가. 아, 그래서 그런 라바를 거구나. 찍어서 해처리를 눌러서 이렇게. 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 너무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투 화면도 안 봐. 아, 전투하면 안 본다고? 아, 근데 이게, 그게, 저는 근데, 대학대전 이런 거 보면서, 저 티어들이, 유리한데 왜안 끝내려 가는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도 하면서, 그 맞지? 내가 유리한지 모르겠었어. 맞지? 그러니까 뭐, 약간, 그 뭐, 프로모 이런 거 막, 그, 뭐야, 점님이 막다 털었을 때도, 유리한가? 약간, 아, 가면 끝나나 이런 걸 약간 그런 모르겠지. 걸 아예 모르겠어. 어, 그래서, 왜? 약간 저 티어 당연하지. 그게 이해가 돼. 어, 좀 이해돼? 그래서, 그래도? 아니, 그래, 이래서 안 끝내려 가는구나. 그래서 막상 이제 뭐 어떻게 잘해서 가니까 그냥 끝났는데 막 그런 느낌 들더라고. 그래서 와 그래서 이 감을 알면 그게 이제 프로가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감 아, 모르지. 빡세긴 어, 하지. 진짜. 왜냐면 옵점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 진짜 완전 달라. 왜 답답하잖아, 옵점으로 보면. 아, 맞지, 맞지. 화면으로 아, 너무 보면 왜다안 보이니까. 가? 안 근데 가? 롤도 이러잖아. 똑같아. 어, 그치. 다 보이니까. 롤도 똑같은 거야. 이걸 당해주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지금은 해보니까는 이제 다르잖아. 왜냐면 미니맵이 다 이제 시꺼머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 나한번 이기게 해준 사람 아니야. 또 외정훈님이. 아니지. 그렇게 또 생각하겠지. 너무 감사하다. 아, 진짜 스탄 다시 안 해야겠다. 아니야, 근데 나 재미 느꼈다니까. 아, 나 재미는 느꼈어, 확실히. 이기니까? 이기니까 재미 느꼈어. 아, 근데 이미 할 때부터, 근데 스타가 재미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되게 딥하게 해야 돼서 그냥 안 하는 거지. 아, 이제 좀 약간 스타가, 그. 왜냐면 나 보는 걸 좋아하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번 꽂히면은 이제 다 알아야 그렇지. 아, 되니까. 왜냐면 또 성격상 못 진짜 참으니까. 성격상 못 참아서 진짜 나 하루 종일 유튜브만 그치, 봤거든. 그치, 그치.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아,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맞아, 맞아. 근데 당신 롤 BJ 맞아? 아, 그래서 내가 그 DMR, 아, 그러면 롤을 못하니까를 붙이려고 했는데 아직 붙일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방송에서 롤좀 하고 있어야, 딱그 뒤에 수식어 딱 붙어줬으면 아, 됐는데. 그니까. 아니, 왜냐면 당신. 맞다. 그러면 게임 자체를 안 하잖아. 아니, 방송을 안 하잖아, 롤, 방송을. 아니,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이 롤 말고 스타로 향할까봐. 아! 나 이제 마음가짐 이제 롤로 잡았거든. 근데 또 스타 하게 되면 또 스타 해버려. 근데 아니, 당신 그러면 좀 최근 방송일이 언젠지 내가 한번 봐도 될까? 기다려봐. 아, 며칠 안 아, 됐어. 며칠 안 아니, 됐어? 진짜 며칠. 최근에 한번 했었어. 아, 그래. 진짜로. 한번 봐봐. 나 한번 봐볼까? 어, 잠시만. 시원하게 한번 봐볼게. 이거 어디서 보더라, 여러분들? 아, 아, 이걸로 하지 마, 보는구나. 하지 마. 기다려봐. 어, 별은 방금 누른 건가? 아, 별풍선 아니, 피는 거. 아니. 아니, 나 원래 본캐로 안 보잖아, 아니, 나 나도 원래. 당신 거안 아, 눌렀어. 그니까. 아, 괜찮아. 그니까, 나 원래, 아, 아니, 아니, 나 원래 아니, 안 나는 그게 보니까. 너무, 나는 너무 억지 지금 별 눌러가지고. 아니, 너무 그게 아니라, 역겨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본캐로 안 그러니까 내거 보잖아. 애청자 아니어도 지금이 볼수 아니. 있으니까 가도 아니, 잠깐만, 이게, 잠깐만. 어, 최근 방송이 4월 10일. 오, 뭐야? 아마 최근에 켰다니까 4월 10일에. 야, 어, 뭐야? 아, 이거 한 번만 당신 거 로그인 해줄 수 있나? 이거 안 4월 보여가지고. 10일에 비방으로 켰어. 그러니까 내가 따로 녹화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비밀번호로 켰어, 비밀번호. 아, 나도 불화치지 마. 4월 10일에 켠지 몰랐어. 불화치지 마. 비번방을 켰다고? 어, 비번 켜가지고 또뭐 했는데? VIP들 또 몰래 춤춰줬잖아. 아니, 그 내가 롤 뭔가 녹화해서 올리고 싶은데 따로 녹화하는 거 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방송 키고 녹화하면 되잖아. 그런 방법 있었네. 오케이, 내가 그거 한번 실행해보도록 아, 할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좋았어. 이야! 많이 했는데? 이거 비번방 4시간이야? 아, 이건 아닐걸? 아, 비번방 4시간이네. 와, 이거 4월달에 방송을 너무 열심히 했네. 그니까. 아, 와, 이거 손목이 나갈 아니, 만하지? 그니까 손목이 나갈 만한데, 손목이 이거? 나갈 만하잖아. 그니까, 잠깐만, 이거 3월달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16시간 3월달, 와,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니까 하루에 1시간씩은 한 거네. 그러니까. 아, 아니구나, 하루에 30분씩. 괜찮은데? 어, 이 정도 많이 했는데? 무리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살짝 무리하긴 했어. 어, 아, 2월달 한번 볼게. 2월달 당시 한번 볼게. 2월달 거 어때? 1월달 거 2월, 어때? 와, 이거! 아, 4월달에 일찍 월장을 했고, 마에.
와 이거 2월달은 몸 사.. 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2월달은 그러면 아니, 하루에 2월달 나 왜 이렇게 안 했어? 10분씩 한 거야? 20분씩 한 거네. 그러니까 짧게 약간 문자는 짧게 찍고 빠지는 거지. 야 아니 그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1월달 한 번 1월달 1월달 잠깐만 1월달 잠깐만 1월달 와 1월달 내 생일 껴 있었잖아. 그거 아니고 1월달 그냥 좀 많이 했네. 이때 그냥 무슨 바람이 불었나 봐. 아 그래? 어. 그러니까 당신이 BJ가 맞는 거지. 아 1월달 지지치 확인. 아니 그니까 1월달 지지시였구나. 아니 당신 BJ가 맞는 거야? 12월달 뭐야? 아니, 그거 뭐야 무슨 일이야? 12월달 100시간 아, 뭐야? 내가 열심히 살기로 한 때가 있었어. 오, 다 켰는데? 근데 이때 왜 그랬을까?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아, 로아 때문에 그랬나? 근데 다 켰을 때가 있었나 봐. 아 근데 제가 근데 한 번씩 그런 주기가 와요. 아 열심히 할 주기? 그 나를 자극시켜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한 번씩 해. 진짜로. 그 저 때는 뭐가 자극이 됐을까? 오 이때도 많이 했네. 오 그러니까 9월달도 오 야 9월달도 103시간? 어. 그러니까 한 번씩 자극 주는 뭔가가 있으면 열심히 해. 그때는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한 번씩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하다 더 안 하고 뭐.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7월달은 영 잠깐만 뭐야 이거 아 7월달 해킹 당했나 본데? 아, 7월달 0시간 뭔데 근데 이거? 7월달 0시간 맞아? 어? 7월달 나 뭐 했지? 미친놈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약간 방송하는 당신, 사람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해. 왜? 그러니까 이게 방 제가 저건 영정당한 거 아니야? 7월달 한 달 아 나 시원하게 아 그래 그래? 아 이거는 좀 빡세네. 아니 저 아팠다 병원 가가지고 아 그래 그래? 선생님이 아프다 그래. 아 여름방학을 시원하게 보냈구나. 방송 공포증에 걸렸어.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당신은 심 내로남불인 게 나한테 방송 맨날 창렬이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인정하잖아. 아니 나 12일 108시간인데? 그니까 오늘 하루 안 했잖아. 그니까 13일인데 오늘은? 아 오케이 이거 업까? 인정. 아이 그런 억까나 하지 않죠. 아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하루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 이거 나는 그때 팬의 입장으로서 말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하루조차 봉손실이 나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아쉬운 마음에. 아니 나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쉰다고 하니까 나 장기 후방하는 줄 알았어. 나 장기 후방이지 근데 3일이면은 내가 그래서 물어봤잖아. 설마 목요일 도우시냐고. 목요일에는 하지.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장기 후방 아니야? 장기방 아니지 그러면. 어 괜찮아. 나 목요일까지 쉬었으면 장기방이지. 그래도 아 근데 뭐 리플 아니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나는 쉬는 거 뭐라고 안 해. 아 그래? 쉬는 거 뭐라 안 하는데 옆에서 하는 짓을 보고 있으니까 쉬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렇게 쉴 거면 왜 쉬냐 이거지. 아니 내가 쉬는 방법이 아니지 내가 당신 표정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히노에라 중에 굉장히 그 히랑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었어. 히랑 락을.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 보이지 않았어. 그건 뭐래요 기쁜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럴 거면은 그냥 잠이나 자라. 이랬잖아. 대신에 이제 당신이 좀 덜 행복하면 우리 지금 계신 34,000명이 아니 그럼 당신은? 어? 나는? 나 그게 아니라 당신도 방송을 켜. 여기 당신 팬들 많을 거 아니야. 맨날 내 방 와가지고 언제 키는지 물어봐. 맞지만서도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할 거야? 아 이거 내일이면 할지도? 이거 새 해석에 대해. 아 근데 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항상 약간 약간 일주일 뒤에 키겠다. 아 맞다! 뭐? 아 제가 그 시기가 또 잘 안 맞아요. 왜? 제가 7시에 키고 싶었는데 멸망전하고 또 10시에 싶었는데 김봉주 방송 키고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을 언제쯤 잡냐 월요일 정도에 이제 김봉일 때 딱 잡으면 아 자 오늘 근데 마음가짐 잡으면 그날 키면 되잖아. 아 근데 이게 또 그 그러면은 이제 마음가짐을 잡거든요? 어. 그만 6시 정도에 잡아. 그럼 밥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또 피곤해져 있어 또. 그리고 월요일 또 월요병. 좀 힘들어 그래서. 아니 일을 안 아, 노력해볼게. 아니 일을 안 하는데 월요병이 왜 생기는 거야? 원래 백수들이 아 여기 백수들 없겠지만 백수들은 알걸? 백수들 몇 명 없겠지만 백수들이 원래 더 바빠. 아, 맞아? 백수들 더 바쁘고 아, 그래? 햇빛 알레르기로 그 낮에는 일을 못해 백수들은. 아니 롤은 하고 있는 건 맞아? 아 근데 롤은 좀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게임씩? 그럴걸? 아 하루에 한 게임 말고 하루에 세 게임에서 3일 버티기. 3일치 뽑아다 버리기. 아니 당신 돈 어떻게 벌어? 아 근데 저는 그렇게 돈이 꼭 많아야지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 그건 맞는데 아니 그건 맞는데
나 미친. 아, 그 약간 맞아요. 그 최근에 또 장기하 씨가 또 유퀴즈 나와서 하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러니까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도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꼭 돈이나 이런 게 많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그렇지 못한다고. 근데 당신이 맨날 내가 쉴 때 너무 막 못 쉰다. 그러니까 쉬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아, 하잖아. 맞지. 근데 당신은 맨날 모바일 게임 하고 있잖아. 난 쉬는 방법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잖아. 근데 내가 딱 오늘 여기 집에 왔는데 당신 여자친구 방에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럼 이 사람 행복하구나. 느끼고 나 집에 갔지. 근데 오늘 옆에 누가 앉아 있었어? 내가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당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어 나는. 나 행복했는데 당신이 나 행복하지 않았어. 당신이 그냥 아가리 닥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밥만 먹었으면 행복했을 거야. 근데 당신이 5시간 동안 연병을 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방송 킨 거잖아. 근데 내가 왜 좀 약간 말이 많아졌는지 알아? 왜? 오늘 앞뒤 좀 아쉬웠어. 나 오늘 앞뒤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 원래 오시는 주방장 형님이 오늘 안 나와서 다른 주방장이 했어. 나 솔직히 이런 말은 좀 오늘 아쉬웠어. 다른 주방장이 하셨어. 다른 주방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주방장이 그래. 하셔서 아쉬운 거야. 아, 다음에 왔을 때 앗띠 맛있어. 아, 다음에 나 진짜 나는 맛있어. 명란 그거 말고 알리올리오 이런 걸로. 어떤 느낌인지 알아. 나 진짜 한번 갔다 오고 싶어 진짜. 뭘? 천국 한번 갔다 오고 싶어 먹고. 아니 그래서 국밥 한번 시켜볼까? 국밥을 시켜봐. 국밥? 나 핸드폰이 없네. 아 가져와. 핸드폰이 어디 갔지? 어딨네. 아니 우리 맨날 시키는 걸로 시키자. 아 알아? 알지 당신? 알지. 시켜. 강호 어디까지? 냉면 어때? 아 좀 닥쳐 아씨. 아 근데 국밥 아니 내가 당신 밥 통제해줄게. 왜? 먹지마. 뭘 또? 먹지마. 왜? 아니 치킨 말고 밥을 먹자. 그러면은 나는 국밥 먹을 때 당신 샐러드 어떤데? 아! 아 당신 다 살 빼. 알았어. 나 85kg잖아. 아까 인증해줬잖아. 그날 안 한다. 쿠팡이치에서. 아 내가 시킬게. 아 내가 시킬게. 내가 아 내가 시킬게. 알았어. 아 내가 배달 어디서 배달 시켜야되는지 몰라. 알겠어. 내가 집 주소를 잘 몰라서 그래. 뭔 개소리야 저장돼 있는데. 깔깔깔깔깔. 아니 왜냐면 당신이 아니다 안돼. 아니 지정된 곳에서 시키는 건 맛있게 시키긴 하겠다. 아 여기 맛있어. 아니 맨날 먹어봤잖아. 시원하잖아. 아니 국밥 먹을래. 다른 사이드 같은 거 시키지 마요. 시키란 말이잖아. 그 고기 맛 시키니까 맛있더라고. 석쇠물고기? 이 알겠어. 아 기다려봐. 그러니까 특고기 추가해라 이 말이잖아. 그죠? 아 뭐 그 공깃밥도 추가해? 오늘 컨디션 좋아? 나빼. 아 그러면 공깃밥 추가할게. 아 야 느낌 아예 알아서 시켜.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 고기가 맛있나 거기 근데? 깍두기가 맛있지. 그럼 추가해? 아 깍두기는 나 충분히 오지 않아요? 어 좀 모질하긴 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알아서 시켜. 알았어. 시켰어. 알았어. 시켰어. 국밥 두 개. 국밥 두 개 그 내 거 국밥 못 시켰어. 레드. 아! 아 왜? 빨리 바꿔요. 알겠어 뭘로. 나 그 무난한 걸로. 당신 얼큰이 시켰지? 아니 얼큰이 아니야. 아 레드가 얼큰이 아니야? 조금 얼큰하긴 한데 그렇게 얼큰하지 않아. 당신 매운 거 잘 먹잖아. 오케이, 나 레드로 시켜.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래? 아니 원래 약간 국밥은 흰 국물에 그 레드가 되고 싶으면은 자기 취향대로 넣는 거지. 당신 아니, 지금 약간 무슨 느낌이야? 나 내 국밥 위에 깍두기 국물 넣었어 당신. 그러니까 나 방금 내 국밥 살인당했어 당신한테. 그러니까 국밥 죽이지 말아줘. 알겠어. 아 그래서 뭐 콜라까지 시켜? 콜라 안 시켜도 돼. 왜? 사이다. 아 야, 칠성 사이다로 갈게. 칠성 사이다 좋다. 그 다음에 저기 사이드 뭘로 시켜? 사이드인데 뭐 시키던 늘 먹던 걸로. 알겠어. 석쇠? 아무거나 시켜야 아무거나. 석쇠 그러니까 석쇠 말하는 거잖아. 내가 먹던 곳이 맞나? 맞아. 우리 맨날 여기서밖에 안 먹었잖아. 그래 아닌데? 그 막 물에 빠져있는 존나 고기 그건 아니잖아. 물에 빠져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이드인데 아, 막 고기가 막 물에 엄청 빠져있는 맛있는 수육. 아 그거는 우리 저기 그 뭐야 그거 시킨 거고 설렁탕이고 당신아 설렁탕을 먹고 싶다는 거야? 아 거기서 시켰을 때가 그래. 아 아니, 사이드가 그건 줄 알았어. 설렁탕을 아무거나 시켜. 아무거나 시켜. 아니 아 알았어 내가 후식은 내가 시켜놓을게. 가만히. 아니 그 뭐 설렁탕으로 시켜? 아니 뭔 소리 시키라고. 아니 나 시켜도 된다니까. 아, 알았어. 뭐 시켰는데? 아니 그래서 일 특고기 공깃밥 깍두기 추가하라. 그냥 개빡치는데 그냥 다 눌러버리자 그냥. 석쇠불고기. 석쇠불고기 좋다. 석쇠불고기 두 개 시켜? 하나만 시켜. 알겠어. 아니 적당히 먹어 적당히. 이 정도면 되잖아. 이 됐지 이러면. 이게 둘이 먹는데 순대국밥이 왜 40,000원이 나오는 거야? 난 아직도 기억해. 그때 인원수가 3명이었는데 13만원이었나? 12만원? 아 근데 존나 레전드인 거는 먹고 다 남겨. 와
아 그니까 아예 나 그래서 한 명 더 오는 줄 알았잖아. 어. 윤종이 것도 시켜놔야 되나? 아 윤종이 형도 와요? 계속 올까 말까 고민하던데. 아 시키면 온다. 왜냐면 오늘은 진짜 우리가 밥이 안 먹은 게 확인 됐잖아. 아 그런가? 아 근데 얘 그 뭐야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네. 잠시만. 아 근데 당신 나 시켰어 일단. 그 후식 시켜. 아 근데 아 후식을 왜 시켜? 먹고 아니, 생각하자 먹고. 아니 미리 시켜 커피 이런 거 좀 미리 시켜. 커피 내가 더 시켜놨어 아까 전에. 알았어. 아 시킬게. 시켜. 어. 아니 그 뭐야 어떻게 할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민지한테 오피셜 쓰라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약간 아... 가슴이 좀 약간 데워졌다 느낌? 아 그러니까 뜨겁진 않구나. 아 데워졌다? 아, 아 근데 내가 만약 윤종이 형님 경기 보러 갔었다? 나 진짜 가슴 안 뛰고 있을 것 같아. 아 당신이 안 갔잖아.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못 갔다는 거지. 아 3시간. 아 그러면 민지한테 이름만 쓸 저 김까지 적으라 해? 아니면 기억 뭐, 기억? 아 기억. 아직 가슴이가 안 뛰구나. 기억. 아 근데 당신 이런 말 해도 돼? 당신 시작하면 진짜 족가성비야. 나 진짜 나 진짜 그걸로 차산하는. 일단 파이티어에서 차 사고 올라가. 나 진짜 유스 파이티어 그거에 차 사고 올라간다. 유스 파이티어에서 시원하게 사판 2선으로 네. 500개씩 가보자. 당신은 이제 좀 약간 그래도 또 레전드 출하가지고 또 단가도 비쌀 거 아니야. 스폰비 단가. 어 당신 어차피 3판 2선 500개 하실려 하면 또 못 읽는 척 아 안 보이는 척 하면서 또 안 읽잖아. 아, 어 달달하게 걸려야지. 그렇지. 3판 2선 1000개 정도 걸려야지. 어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저기 그 자 당신이 잘해주면 바로 올라가거든. 그랬기 때문에 적당히 그 기어 조절해야 되는 건가? 저기 아이쿠 손님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아, 여기는 그럴 수 없어. 아, 확인. 여기는 이제 그 싹 다 해 주기 때문에 아, 그런 것까지 캐치하는구나. 다 캐치하지. 개인 화면 보고 다 캐치하지. 쉽지 않아. 어. 자, 일단 이게 보면 유수에 누구 있냐? 그러니까 만만이 형한테 질 순 없잖아. 아, 스타를 만만 형님도 스타를 하셨구나. 했지. 예나. 여기는 이제 질 수 있을까? 여기가 진짜 약간 정통 역캠 느낌이야. 그렇지. 여기 질 수 문어리 다돌이 그다음에 만만 파닭 마이민 신나린 토끼에나 김 뭐 있는데 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타를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인 거지? 안 했지. 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고. 아, 여기 베이비 티어. 여기는 아니고 이제 여기부터야 8 티어. 여기 뭔 티어야? 여기 8 티어. 여기가 아, 제일 유수라고 부르는구나. 아니야 이게 유수 유수 스타 안 해도 되는 느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 수 있을까 당신이? 오 민규도 있고 민규는 무슨 일로 여기 잠시 들렀을까 근데? 민규 예전에 잠시 스타 했잖아. 잠시 스타 했을 때 여기 이게 조금 약간 이게 딱 당신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가 나는 그 냄새가 안 나. 뭔 냄새? 질 내가 나 질 냄새가 안 나. 아 질 냄새가 각이 안 보인다. 각이 안 보여? 아니 여기서는 일단 각 안 보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저그 이제 스테어한테 배웠다 했잖아. 스테어 형이 여기 있긴 해. 아 스테어 형이 여기 있네? 7티어야. 어 근데 듀이루가 7티어 아니었어? 듀이루가 7티어야. 어 그러면은 스테어 형님의 주단이랑 하면은 괜찮아 그게? 뭐 왜 괜찮냐 말이야. 스티 형이 못한다 이 말이야? 아 그니까 비벼져 그게? 스티 형 그래도 나름 가닥이 있어서 그래도 어? 아 진짜요? 이겨. 아 스티 형님 막 개똥같이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니 그니까 개똥같이 못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왕이야. 아 순도못이 나와. 어 스티 형이 듀단이 순도못이요. 아니 스티 형님이 순도못인다는데? 아니야! 아 대회에서 다 이겼다고요? 어 대회에서 듀단이 다 뺐어. 뭐야? 그러니까 당신이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오, 와 스티 형이 진짜 개똥같이 하던데. 나는 뭐 진짜.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 정리한 애가 7티어. 그런 느낌이고. 아, 나 두단한테 맞춤 당했네. 두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신이 아는 세이. 아, 여기. 그러니까 답부가 여기 왕이야. 어? 답부가 여기 아, 왕이야. 그래? 답부는 좀 해. 오케이 7티어 6시간. 7티어 6시간. 방금 두단 해보니까 좀 느꼈어? 6시간. 여기가 이제 조금 세 이제 당신이 아는 타요. 여기가 이제 깨방님도 있고 탱탱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해보니까 5일 말고 4일. 여기 또 줄었어? 해보니까? 여기 레인이 도읍지 뭐 세리 덕구도 있고 훌륭한 선생 밑에서 진짜 배운다 4일. 이만희도 있어 여기.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집 좀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 아, 카이리님.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약간 잘해지는 구간이지. 근데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그 벽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5, 막 6, 맞아. 이제 이러면서. 여기 5티어는 이제 어제 경기 봤나? 지우? 뭐 여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닝딤 있고 그다음에 마토 있고 김성태 사페 있고 뭐 이런 느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빡세죠. 4티어. 어, 밧드 있고. 어, 밧드 있고, 라데시 있고. 있구나. 어, 이런 느낌으로 있어. 여기는 아. 이제 빡세고. 여기 몇 주로 봐? 여긴 좀 해야겠다. 어, 맞지? 어, 현실적이네. 아, 여긴 좀 해야 돼. 어, 어 여긴 좀 해야 되고. 기본 그런 게 있어. 어, 그다음에 여기 3티어 이렇게 3티어. 있고. 그러니까 어. 이 벽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4티어 줄기도 빡세고 이제 3티어 줄기는 그것도 더 빡세.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티어 줄기는 뭐 나중에 헬. 뭐 헬 그 자체.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경호 어디 있나는데? 어, 경호가 이제 여기 있지. 3티어. 3티어? 어. 아, 3티어에 경호가 진짜 개빡세게 한 1, 2년 해야지 2티어 올라가. 어? 아니 그렇게 심하다고? 2티어는 진짜 빡세. 아 진짜 이 정도 급이에요? 어 2티어는 진짜 빡세.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아 진짜? 3티어까지는 규민이 어딨어? 옥규? 옥규도 3티어. 어? 뭐 규민이도 3티어네?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닌가? 모르겠다. 재능 따라 1년? 다르긴 해 솔직히 말해. 아 근데 그렇게 오래 해야 돼? 와,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재능 따라 다르긴 해. 아니 존나 오래 해야 되네. 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 트아리가 트아리는 몇 해에서 이렇게 트아리 처음 한 건가 근데? 트아리가 처음 시작해서 6개월 만에 1티어 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재능러들도 있긴 한 거고. 재능 차이긴 해. 어. 와 근데 트월 그러면은 아니 이 진짜 스타에 몰두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데. 완전 얘는 6개월 동안 갈아 넣었지. 그러니까. 어 근데 완전 처음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완전 처음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내가 봤을 땐 끝이야. 재능 있는 사람들 이제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 근데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뭘?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롤도 계속 이제 어릴 때도 올라와가지고 물론 우리는 어리지 않지만 그치 그리고 막 프로게이머 되고 하잖아. 어. 그런 애들은 그 스타는 그게 안 되나? 와 존나 빡세 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유민이라는 사람 이번에 하는 거 봤거든. 이분이 어. 21살이래.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 계속하면 게임은 무조건 돼.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저 유민님이라든지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유입이 있다면은 이런 티어 이제 벽을 뚫을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지. 유입이 이거지 트알이지. 그러니까 트알처럼. 어. 그렇지. 벽을 뚫기에는 여기 진짜 너무 빡세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야? 어 여기 그러니까 그거야. 아니 잘 봐. 당신도 프로 게이머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롤이 되는 이유는 유입이 맨날 되잖아. 근데 그건 맞긴 하다. 유입이 맨날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아 근데 맞긴 하다. 왜냐면 다이아이들이 형님 저 프로 게이머 할 수 있을까 보면은 진짜. 약간 진짜 옷장을 이렇게 좀 막막하게 어떻게 어 지금 어, 아니 좀 약간 순환해서 말해? 순환해서 말해? 어, 그 짐을 어,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그치 그치 그런 느낌이구나. 어 그런 느낌이야. 어, 근데 그 문을 어, 도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오는 거고. 그치 왜냐면 이제 여기는 어. 두드리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롤은 엄청 많잖아. 맞긴 하지. 그거랑 다른 거지. 어 왜냐면 그것도 있잖아. 당신이 와. 이제 다이아 100명 이제 앉혀놔가지고 아 이 사람은 올라갈 것 같다. 개인 화면만 보면 바로 알잖아. 아 느낌 오지. 그치. 어 약간 그 까닭이 있다. 근데 여기 스타는 다이아에 100명이 없어. 어 그러니까 100명 안 들어가면 어. 3, 4명 앉아있고 3, 4명 앉아있어. 어. 그 3, 4명도 이제 BJ야. 어 못 알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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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이번에 무친대 하면서 어. 이제 스타를 아예 안 했던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됐어. 아 근데 뭐 대학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됐을 것 같아. 어 맞아 나 어.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스타 자체를 아예 몰랐는데 이제 이 새끼 방송을 보려면 이제 스타를 좀 알아야 돼서 유입을 굉장히 많이 됐어. 근데 그 사람들 다 뭔 줄 알아? 나이? 아저씨야. 그거 맞긴 해. 아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적을 수가 없어. 진짜 어, 맞아. 스타 보시던 맞아. 팬분들은 근데 어. 무친대 채널에 17살짜리 한 명 있어. 걔 들어오면 다 인사받아.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이렇게 진짜 무친대 채널 지금도 있을걸 무친대 채널 잠시만. 그냥 관종 아니야? 아니야 연습하는 진짜? 애 있어. 아, 진짜 연습하는 애 있어. 어. 아 연습생이야 MCU? MCU 연습생이야. 어? 뭐야 이거? 어, 여기에 맨날 항상 63명씩 있거든. 와 이거 비밀 병기? 어, 나중에 어, ASL? 어. 잠시만 여기 보면은 좀 약간 근데 채팅창이 좀 빡세긴 해. 와 근데 어. 17살에 스타하고 있으면 학교 가가지고 섞이기 쉽지 않겠는데? 17살에 어 진짜 쉽지 어, 않겠는데? 야 너 어. 스타 아니야 하면은 어? 야 너희들 어? 야 너희들 나이 몇 살이야? 아 근데 아빠가 좋아하겠다. 야 근데 너희들 여기서 막 이상한 채팅 치면 다 벤당하는데 이상한 채팅 치지 마라. 어 야 너희들 다 몇 살이야? 말해봐. 아, 일단 28, 다... 30살, 25 봐봐. 26, 31살, 32살, 42살. 부러치지 마. 아 진짜라니까? 아 근데 왜냐면 내 친구들도 다 스타였는데 다 서른이니까. 어 아니 그니까 봐봐 어. 이게 다 나이가 이렇게 많 나이가 좀 많아. 아니 그러니까 어. 앞에 1이 안 보이긴 하네. 1이 안 보여. 어 1이 안 보이고 어 너희들이라니 존대해라 공주나 이러잖아. 어 그렇긴 이게 좀 약간 여기 좀 빡세. 어 여기 이게 다 연습하고 있어 근데 다 연습하다가 그 뭐지 그게 있어.
연습하다가 그게 됐어. 아니 스탄 레이더 S를 같구나. 찍은 사람들이 많아. 원래라면 이제 그냥 이제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레이더 S가 된 사람들이 많아. 아니, 근데 스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느끼는 스타 감정은 말해봐.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롤은 되게 그 실력의 분포도라는 게 막 0.00 몇 단지로 계속 촘촘하게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력을 올라가는 게 약간 느껴진다. 아 느껴진다. 되지? 근데 스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중간 중간에 그 뭐 벽들이 그러니까 뭐 되게 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BJ는 그 촘촘이 있긴 해. 왜냐면 티어별로 있잖아. 티어별로 다 있어서 그 BJ는 처음 스타 시작한다고 하면 그 촘촘이 있긴 해. 그래서 어디서 그만두면 되냐? 6티어에서 딱 그만두면 돼. 왜냐면 6티어에서 5티어 올라가기 좀 빡세. 깔끔하다. 어 6티어에서 5티어 6티어는 그 마토가 5티어면은 오래 했어 쟤. 그래도 마토는 잡아야 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아 또... 마토도 또 잡아야 되구나. 5티어는 좀 빡세. 5티어는 이 당신은 이제 단기간에 이제 5티어까지 가고 싶잖아. 5티어는 그래도 한 달은 해야 돼. 난 진짜 똥 싸면서 다 봐. 유튜브 이런 거 다 봐 나 진짜. 아, 나 그래? 지면 억울해 나 진짜. 난 진짜. 아 근데 좀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 당신 스타 지면 하나일 것 같아.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 아 짜증 나죠. 스타 지면 좀 약간. 아 그러니까 그거야. 아 그러니까 지고 싶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하기도 싫기는. 당신 그게 있어서. 지고 싶기도. 본성이 있어서. 지고 싶지 않아. 당신 본성은 이제 좀 약간 그거지. 당신... 근데 무조건 하면 지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뭐 그 이후에 이런 근데 거... 그건 있어. 당신이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당신이 지면 화나는데 화나해가지고 당신이 아예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잖아. 제대로 하면 이 새끼 무조건 이겨야겠다 이거 있잖아.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러니까 스타랑 롤이랑 아예 다르거든. 그러니까 롤은 그냥 존나 저 지잖아? 내가 근데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계속 무지덩 솔랭하면 돼. 그치. 그러면 계속하면서 내가 실력이 늘거든? 근데 스타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스타는 뭐라 해야지 누구한테 배워야 되고 막 뭔가 약간 내가 뭐 빌드를 배워야 되고 그냥 무지덩 솔랭한다고 뭐 무지덩 레더 한다고 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 느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그거야. 늘긴 하는데 그걸 알려주면 진짜 그 기간이 진짜 좁아지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게이머 때 배울 사람 자체도 없었고 그때는 유튜브도 있었긴 했지만 뭐 찾아볼 수도 없었어. 유튜브도 없었을 거야. 왜냐면 내가 2002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온게임넷을 보면서 이제 저걸 따라해봐야지 따라해봐야지 이렇게 한 거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지. 근데 지금은 하루만 찾아봐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싹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게 다르긴 하지. 그때 같은 경우는 UCC가 있어가지고 판도라. 만약에 프로게이머 개나면 하나 나와 있잖아? 그 다 찾아봤어. 실력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잖아. 뭐 예를 들면 8대 파일런을 지어라. 그 다음에 9대 게이트를 지어라. 9대 게이트를 지었을 때 이게 질럿이 빠르니까 더 좋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다고.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안 해? 나? 한 거야. 안 했잖아. 왜? 그렇게 안 하던데? 나? 아니 아까 할 때 그렇게 안 하던데? 그래서 내가 잘 오가라고 했던 거야. 당신이 징배 죽였어. 당신 징배 살인마. 왜 말해 나. 아이 무서워. 아 왜 그래 나한테 진짜. 당신 나도 죽일 거잖아. 아니 왜 그래. 아 진짜. 아 그래서 뭐 어떻게 기읍 지읍 이응만 써도 이게 사실 롤을 해야 돼가지고. 아 그치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거는 오늘 유튜브 좀 보다 다 볼게 한번. 가슴 좀 뛰면 진짜 약간 슬며시 뒤에 넣을게. 가슴이 뛰면 어차피 우리 단톡방 있잖아. 거기서 살짝 가슴 게이지를 알려줘. 지금은 오픈가? 원래 가슴이 굉장히 내려앉았었는데 살짝 업됐어 지금.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80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20된 건가? 뭐 그 정도. 아직 그래도 마이너스는 못 없애긴 했어. 아 근데 여러분들 안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원래 이렇게 말 안 하는데 가슴이 뛰어야 돼. 아니 맞긴 해요 여러분. 억지로 아 여러분들 갑자기 억지로 시키면 안 할 사람이야 여러분들. 아 그럼 어차피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할 사람이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스타를 하면 묻힌 데서 하는 거 맞지? 어? 설마 또 방제에다가 대학교 구합니다 이런 거. 아 그런 건 한번 해. 한번 해. 아 그럼 좋잖아. 좋잖아. 근데 당신 어그로 끄는 거 좋아? 아 싫어하잖아. 그래도 그런 거 좋잖아. 롤러 어그로 끄는 거 저거 다른 거 좋잖아. 그럼 어그로 꺼버리고 바로 방송 꺼버리기. 그리고 어차피 다음에 이제 그거잖아. 어차피 무친도 오는 거 아니야? 만약에 하게 되면? 아 당신 아씨. 당신 잠시만. 당신 근데 풍선 많이 받고 싶구나. 와 내 전패대야? 전패대야 이거 좀 빡센데? 전패 대학은 좀 빡세긴 하다. 근데 당신 어차피
이거 하다가 어차피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6개월 이렇게 할 생각도 없잖아. 6개월 전에 군대 가야지.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만약에 스타일 생각 있으면 계약하자. 아 만약에 그건 맞죠. 군대 가기 전까지 당신 군대 언제 가지? 그거 랜덤이지. 아 그거 아직 안 정했으니까. 아니 이 레전드 리그 어때? 스타 하다가 군대 가면은 잘 가라. 자연스러운 눈치 좋네. 뭐 약간 되게 눈치 보지도 않고. 그치. 그러니까 나라가 날 필요해서 간 거잖아. 그치.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어. 엔딩이 그러니까 군대 엔딩인 거야? 그럴걸? 만약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 하게 되면 이제 대학대전 이제 5월달에 잡혀있는데 다음날 당신 경기 출전해야 돼. 다음날 군대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아니 뭐 그렇게 빨리는 안 가니까. 아 그렇게 빨리는 안 가? 근데 태어 수명 얼마나 보고 있어요? 왜 나한테 물어? 그냥 궁금 아니 한 대학의 총장으로서 그냥 그 스타 수명의 기억 그러니까 궁금해서 아 나는 스타 그 스타 수명은 계속 가지 근데 이제 대학 수명 말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묻힌 데는 언제 발 뺄 거냐고 그런 거죠. 발 안 뺀다 이거 그냥 혹시 역시 말할게 철구역에 따라 달라. 철구역에 따라 달라. 역시 떠구역. 미꾸라지처럼 나가버리기. 아니 근데 저기 그 뭐야? 궁금했어. 아니 근데 저기 당신이 그 댓글 읽어준 거 1등이 그거 아니었나? 이 새끼 초심 이런 게 보라 아 그 보라 안 해도 되고 머리 안 아파도 되는데 대학교로 꿀 빨고 있는데 방송까지 안 켜버린다? 나 그거 보고 좀 간통 당하긴 했어. 근데 내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 뭐? 진짜 맨날 당신 콘텐츠 없어가지고 맨날 고민하던 그날이 그립다. 당신 묻힌 대로 개꿀 빨고 있다. 아니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키면 되잖아 그냥. 아니 너무 편한 아니 근데 시청자들이 재밌어 해주니까. 근데 나도 재밌거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 오히려 더 재밌어졌어. 아니 근데 나 그때 나 신난다. 아니 근데 나 그때 당신은 그렇게 방송하기 싫어. 나 당신 나랑 같이 진짜 알잖아. 아 나도 스트레스 받았어. 맞지. 옆에 있는데도 스트레스 받았지. 짜증나 그냥. 사람 자체가 불행해지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를 너무 보기 싫어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얘 곁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콘텐츠를 그냥 뭐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 내가 그랬을 거야. 내가 뭔가 콘텐츠 오늘 뭐 해야 되냐. 콘텐츠야. 콘텐츠 뭐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솔직히 말하면 행복해. 근데 내가 행복하다 하면 그런 사람이 방송을 안 켜라고 말할 거지. 올. 와. 자문자단 뭔데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도 내가 지금 13일인데 12일 동안 110시간 한 거면 이건 칭찬해 줘야 그 정도로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 맞아. 나 억까라고 생각해. 맞지? 그래 너무 억까야 나. 그러니까. 진짜 나 열심히 안 한다는 거 너무. 아 근데 저는 내가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이제 비가 왔잖아요 오늘. 이제 오늘 비 오면 벚꽃이 다 진단 말이야. 또 누구랑 벚꽃 한번 보러 갔으면은 또 그게 또 달달하고 좋지 않았었을까? 누구? 아니야 됐어. 아니야. 여러분들 저 잠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 48시간 하면서 잠방 7시간 했어요. 잠방 아 옛날에 뭐 그 아니 이번에 말이야 여러분들 잠방 때문에 시간 많다라고 하는데 저 잠방 7시간 했어요 여러분들. 아 옛날에 뭐 200 아니 그러면 나 누구랑 복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 오리님이랑 결혼하면 진짜 재밌게 살 것 같더라. 아 나 이거 약간 녹음기 돌려야겠다. 아니 근데 여러분도 그려지지 않아요? 아 근데 여기 또 봉순이들 있구나. 미안 쏘리 없어. 봉순이가 누가 있어. 아니 그게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얘기해 당신. 아니 근데 그냥 약간 상상해보면 되는 거죠. 상상해보는 거죠 그냥. 맞아? 아니 그러면 너무 재밌어 둘이 있으면. 아니 그니까 재밌는 거 말고 누구랑 잘 어울리냐고. 난 오리님이랑 문월이랑은? 어? 그러지 마라. 당신은 문월 좋아할 자격이 없어. 어? 문월이 안 된다. 문월. 아 나 진짜 그 소개팅 방송 때 나 아직도 생각나네. 와 나도 가슴 아 그러지 마라 하면서 진짜 하지 마라 죽는다 진짜. 나 진짜 그때 문월이 나 당신 골랐으면 난 진짜 당신 죽이러 갔어. 나 그대로는 못 봤어 진짜. 와 나 참. 나 아직도 기억나 진짜로 와. 아니 근데 나 요즘 보라 뭐 했으면 좋겠어. 아니 솔직히 말할게. 내가 맨날 이기고 제주도 간다고 했잖아. 아 맞죠. 제주도는 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제주도 안 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할게. 오늘 학보드 지는 거 보고 내가 오늘 같이 봤잖아. 당신은 게임 안 보고 그냥 이제 맞아, 이렇게 맞아. 봤는데 아니 오늘 저기 그 뭐지? 학보드 지는 거 보고 채팅창에 그냥 놀아라 얘기밖에 없더라고. 근데 우리 만약에 또 철기준한테 쳐봐.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가서 졌다 이렇게 했는데 소리 나올 거 아니야. 그건 맞긴 하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아 그건 맞긴 하지.
오리가 왔다고요? 어, 오리 어서 와라. 어. 이게 너무 싫은 거야. 홍준영이 좋아한대요. 아 미안해. 아 또 싫어. 아 좀 시간 좀 하지 마 좀 제발. 아니 벚꽃 보러 가자. 벚꽃 보러 가자. 아 나 아 내가 대신 말해줄게. 벚꽃 보러 가자. 벚꽃. 아 지금 비 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벚꽃을 어. 왜 보러 가세라. 벚꽃 말고 뭐 어디 뭐 수국화 뭐 이런 거 보러. 아니 벚꽃을 왜 보러 가. 어. 아 이거 침공하셨다. 아 쟤 방송하고 있어? 와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뭐 꽃은 아니지만 꽃 이런 거 막 꽂았다고 생각해봐라. 그 옛날에 짤 있으니까 그만해. 아 미안 쏘리. 아 근데 또 어그로 끌려가지고 또 시청자 많이 갔잖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당신? 아씨 정말 꺼지기 싫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너무 좋아. 당신 사이코야? 아니 왜 그래 진짜? 어? 달달하잖아. 아 그러면 오리 말고 또 그 잘 어울리는 사람 누구 있어? 원래 1편 다시. 아 그냥 아니 나는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을 얘기한 거야. 그냥 되게 그러니까 뭐 문화짱 뭐 이런 문화짱 파도 뭐 있긴 한데 되게 결혼했을 때 아니면 아 내가 자꾸 결혼을 하는 거 생각하는 건데 그냥 재밌을 것 같아 둘이 만나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야. 아니 근데 우리 밍은? 리밍이 몇 살이에요? 26. 당신이 32? 어 6살이면 괜찮네? 안 어울려? 아 근데 우리밍이 당신 좋아하는 것 같더라. 아 이게 제 3자의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우리밍이 당신 좋아하는 것 같더라. 아 그러니까 내 방송을 보는데. 아 당신 방송을 뭘로 보는 거야? 자세히 보지. 아 그러면 나 좋아하는 사람은 어. 누구 있는 거야? 내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 좋아하는 사람? 어... 아 원래 단아짱님도 약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 같아. 어? 아니야? 어 걔 맨날 나 좋다고 하는데? 아니야? 아 그거 아가리야 내가 보기에. 아 아가리야? 어, 근데 우리밍이 약간 내가 보기에는 MBTI 아이야. 그래서 약간 소극적이고 말 잘 못하고 좋아하는데 옆에서 그냥 앵기가 막 있어. 어 집에 가자. 여기 아 그니까 여기 집에서 오래 살기 빡세. 근데 여기 며칠 있었다며. 어 맞아. 어 그러면 어. 눈치 준 거지 당장. 아 그래? 아 그럼 또 누가 또 나 좋아해? 아 없어? 나는 원래 근데 우리님이 당신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어. 아 근데 당신이 오리 더 좋아한다. 아아 좀 제발 이상한 프레임 좀 씌우지 마.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제발 이상한. 알았어 미안해.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또 부끄럽게 그랬다. 귀 너무 빨개졌다 지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왜 그래 당신. 어 자 뭐야 오리니도 뭐야 웃음을 삼초할 수 없는데 이거. 아니 왜 그래 당신. 아이씨 어? 아 아니 근데 오리가 나를 좋아한다고 왜 느껴. 아, 아니 그러니까 원래 둘이 그냥 너무 콩닥콩닥 이렇게 잘하시니까. 근데 우리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방송했어. 아, 그런데 오랜만에 봐서 약간 내가 설레고 그러다 봐. 대신 우리 맨날 이렇게 방송했는데 뭐가 설레냐고. 안 설레? 안 설레지. 아니 우리 맨날 이렇게 방송했잖아. 아니 아, 우리 맨날 이렇게 방송했잖아. 아, 너무 어깨춤 같았지. 그래. 어. 아 너무 달달해서 보기 좋아서 그랬어. 아니 그리고 또 잘 봐. 우리 맨날 이렇게 방송한 이유가 오리 아 봉준 오리 쳐봐. 우리 맨날 이렇게 방송했어 옛날부터. 이때 여자친구 있지 않았어요? 누구 나? 어. 그래도 그렇게 방송했다니까. 근데 지금 여자친구가 없네. 걔가 말이 그렇다고 안 하고 보기 좋아가지고 그냥 뭐 보기 좋다고 말을 못하나? 아니 봐봐. 어 근데 당신 생긴 거 레전드긴 하다. 오리님은 당신 안 좋아한다 이거. 이렇게 생긴 사람은 좋아할 수가 없다. 뭘 달래? 근데? 와! 눈썹 그리는 거 없어? 왜? 내가 눈썹 좀 그려줄게. 어 근데 진짜 머리 잘했다. 당신 머리 훨씬 깔끔하고 이쁘다. 와. 어디? 오. 어 그래요? 예. 화면이 잘 돌아가 버리네 그냥. 어 예. 어. 아니 근데 나 머리 긴 게 나 아니면 자른 게 나? 근데 저는 이제 금강연아님이 와가지고 머리 잘라줬잖아요. 근데 난 전에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 맞지? 근데 계속 보니까 이 머리가 잘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아 나 머리 길었으면 진짜.
그러니까 무지용 가버려져요. 그러니까. 아 근데 여러분들 이 남자 말해. 아니 말 좀 할 수 있어. 나 뒤에 코러스라니까. 당시 말하면 나 뒤에 코러스. 아니 제발 제발 이 텐션으로 제발 자기 방송을 하면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신났어? 짜증나게.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살짝.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또 들어봐. 내가 여러분들 빅뱅 컴백할 때 같이 있었어요. 그쵸 그쵸. 예, 그래가지고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빅뱅 진짜 좋아하거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딱 태양이 먼저 나왔잖아. 맞아요. 바로 권지웅이다. 우리 지디인 줄 알았어. 지디인 줄 알았는데 어 뭐야 태양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대성이 나왔는데 그때도 지디인 줄 알았어. 왜냐면 이제 머리 길어가지고 어 뭐야 대성이네 이렇게 한 다음에 지디 딱 나왔을 때 바로 우리 둘 다 똑같은 말 했어. 이거 김보지 머리 잘랐으면 안 됐다. 아 난 그런 말 안 했어. 했잖아. 당신 오빠 하지 마. 아 했잖아. 아, 당신 결국 아, 난 지디가 약간 그 우산 돌리면서 약간 이렇게 한 방. 아, 너무 간지나더라고. 아, 그치, 미쳤지. 아, 근데 나 그 한 번 따라 했었어요. 그니까. 아, 이건 너무 아깝다. 야, 그 약간 무한도전이 옛날 그 빅뱅 따라 해가지고 무비 영상 찍은 거 있지. 그치. 그것처럼 이거 당신도 한번 찍었어야 그래, 돼. 나 이거 머리 딱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 딱 해가지고. 아, 깔끔하게. 아, 진짜로. 신색주의 무지개 딱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레전드 한번 딱 찍었을 텐데. 그니까. 아, 그러고 잘랐어야 됐어. 아, 너무 아깝다. 아니, 힌트만, 빅뱅 형님들이 힌트만 줬으면 안 잘랐지. 그니까. 누가 다 장발로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태평 빼고. 그러니까. 아, 유튜브는 잘 나왔겠다. 욕도 많이 먹고. 아니, 욕 먹으면 어때?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얼굴로 욕먹는 거 나 멋있었을 것 같아. 맞아? 어 진짜. 아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아 근데 나 지금 머리 자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당신 지금 얼굴 폼 절정기잖아. 당신 맨날 화장실에서 딱 아침에 그 오줌 싸면서 거울 보면서 약간 꽤 생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그니까 그러니까 너무 역겨. 그니까 그게 그 아까 이 사람이 맨날 그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 보내준 거 있거든. 그니까 너무 역겨. 그니까 막 그리고 존나 막 어 자기 약간 진짜 어 자기 아까 진짜 방금 봐하고 옆에 지나간 여자가 자기한테 관심이라도 주듯이 딱 이렇게 찍었지 맨날. 어? 얘 24시간 어. 노방종이야? 아 얘도 밥 먹으러 오라 해야죠.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나 가? 아니야. 얘 오면 갈 거야? 나 빨리 밥 먹고 갈게 그러면. 아니 얘 오면 갈 거야? 눈치 주네. 뭔 소리야? 15시간 한번 같이 뭐 방송하고 뭐 이런 건가? 아니 얘 24시간 방송하는데 오늘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제 그 같이 밥 먹으면 좋으니까 그런 거지. 너무 좋긴 하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할 거야? 아 나 맞다. 나 오리님 실물 본 적 있구나. 그래 많이 봤잖아. 한 번 봤어 한 번. 왜? 그때 당신 합방했을 때 한 번 봤어. 아 진짜? 응. 아 많이 못 봤어? 한 번 봤어. 그럼 당신 누구 제일 많이 봤어? 어 채인우님 두 번 봤었나? 그러니까 나 근데 많이 못 봤어. 내가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거의 콘텐츠 루팡이어가지고 콘텐츠 하나도 안 해버리기. 나 일단 한 달 살 때 아니 그때 컨텐츠 룹 아니 아 맨날 그거 맨날 그냥 방송 시간 때우려고 그냥 앉아가지고 아 오늘 그때는 컨텐츠 루팡이 아니라 로라 할 때였잖아. 아 맞아요. 제가 플랫폼 찍고 오고 있으면 오늘만 쉬면 안 되겠습니까? 어려운지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싹수가 좋다 이거 진짜 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아 내가 롤을 해? 그러니까 내가 롤 할 테니까 당신 스타일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도록 할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 계속 스타 꼬시는 게 내 당신이 나 롤 꼬시는 거랑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당신 그냥 아니 나는 내가 뭐 잉여하게 살지 나 행복하게 사는데 당신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아니 나 롤 하면 더 안 행복해. 억지로 하는 거야 진짜. 억지로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워트먼드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게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나 롤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진짜로. 어 전화? 왜? 어 보고 싶으면 전화 달래. 아 맨날 쏘리 쏘리 미친놈이야. 아 쏘리 얘는 나 친구야 그냥. 진짜 친구야? 친구지. 그거 뭐 하는데? 아 심장 박동수 체크. 체크해. 와 오케이 친구야. 아, 이 정도. 알았어. 아 냅둬 냅비. 아니 요즘 미친 아프리카가 미친 게 우결을 할 게 진짜 없나 봐. 무슨 나랑 우리랑 우결을 하고 있어. 아 할 게 그렇게 없어. 우결 아니, 우결이 없긴 한데. 아이가 우결이 다 사장이 있잖아. 아이가 뭐 또 당신 하면 재밌으니까 그렇지. 아 이거 왜 우리랑 안 해? 문어리랑 안 해? 아 안 된다 했다. 안 돼. 아 문어리카 칵테일 배워야 돼서 안 돼. 아 그래? 아 문어리 칵테일 배워야 돼. 아니 근데 당신 아프리카 NPC야? 아 NPC 뭐 다 알아? 아니 상단에 있는 거 다 보제. 아 그래? 아 요즘 최근에 뭐 재밌게 봤어? 일단 당신 방송은 안 봤어. 아 난 스타. 아 내가 근데 언제까지 제가 이제 봉준이 형 방송을 봤냐면 아 근데 최근도 많이 보는데 띄엄띄엄 봐. 그치. 어 그 세이 나갈 때
응? 세이 나갈 때까지 봤었나? 세이 나갈 때까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간간히 본 거지. 그냥 이제 좀 약간 썸네일 집착해서 보진 그때, 않고 그때까지는 진짜 타임라인 1분 1초 다 기억하듯이 그냥 다 봤었고. 그치. 존나 오래됐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굵직굵직한 거만 아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다 흐름은 알지. 거의 뭐 펜코에서 하니까 그냥. 근데 안 보는 이유가 이제 스타가 이제 좀 약간 빡세서? 그치. 당신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라는 김봉준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리님이랑 이제 옷 사러 간다든지. 아 그거 다 봐? 뭐 밖에 나간다든지 뭐 그런 거는 나 그 오사로 갔던 거 나도 갔었는데 거기 언제? 그냥 거기 그냥 밤 거의 옆에 준하 형님 꼬치집이 맞아 거기 꼬치집 갔다가 아 그 시간대? 아니 그 시간대는 안 갔지. 다음 날이나 그런데 스토커도 아니고 아 등산도 안 봤어 그러면? 등산 어떤 거? 어떤 등산? 그 문어리랑 그 갔던 등산 막 그 두 단 쓰러지고? 아 근데 당신은 뭐 계속 나한테 문얼무새 하지 말라면서 왜 당신이 왜 계속 문어리 한번 실물로 보고 싶다. 아 그래? 왜 문어리라 그래? 말로 안 나왔는데? 월 우리 경호랑도 또 뭐 있었잖아. 옛날에 좀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뭘? 아 옛날에 뭐 약간 그렇게 미직직거리는 끝났지만 뭐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때 그래서 또 내적 친밀감 쌓였지 또. 아 근데 오리 지금 채팅창 무창 났잖아. 오리방 시청자분들 싫어하잖아. 왜 그래 당신이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사과해 빨리. 우리가 갈까?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신냈다. 너무 신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아군이야. 사격 중지. 아군 아니야. 쟤 바스포도 난 무친대잖아. 아군 어떻게 아군이야. 그래. 어떻게 아군이야. 이제 적이지. 왜냐면 이제 중요한 건 모든 대화 다 적이야. 아이씨 귀엽하게 못해. 적게 아 근데 진짜 나는 그냥 누구를 막 어깨라는 게 아니라 그 벚꽃 한번 보러 가는 건 좋지 않았어요? 야방하는 느낌으로. 아니 진짜 아니라 아니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것 좀 키우고 아니 왜냐면 콘텐츠가 좋잖아. 아니 왜냐면 이제 비가 오면 벚꽃이 져. 비가 왔잖아 근데.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래서 나 아쉬워서 하는 말이지. 아니 근데 벚꽃을 쟤랑 왜 보는데 다른 아니 뭐야 저 사람이랑 보러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계속 얘기한 거죠. 아니 나는 뭐 다나짱이랑 보러 가든지. 아 그러니까 벚꽃 누구랑 아 보러 갈게 그러면. 아니 벚꽃이 졌다니까. 아 이제 안 펴? 벚꽃이 오늘 이제 비 오면 다 지지 않아요? 아 다 떨어져 이제? 전화 받으라는데. 뭘? 전화 안 왔는데? 아 아닌데? 우리 전화 온 거 아닌데? 아 다 졌어 이제? 그러니까 비 오면 이제 다 져. 아 그래? 이제 다 그래서 떨어졌어? 그냥 그래서 아쉬워서 하는 말이지. 아 이제 내년이 기다려야 돼? 어 비 오면 다 떨어져. 그래서 아쉽잖아. 그래 또 뭐 그냥 재밌잖아 또 이렇게. 당신 어떻게 또 밖에 나가지고 또 옷 좀 뭐 짜리하게 딱 입고 나와가지고 예? 당신 잘생긴 것도 약간 뽐뿜 이렇게 해주고 이거 아니 근데 딱 뽐내주면 좋잖아. 아 근데 나 그거 봤어? 저기 그 뭐야 쇼핑 방송? 내가 당신 옷 산 거? 그러니까 당신 입었던데? 아 근데 나 그때 내가 자는 시간이어가지고 내가 띄엄띄엄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내 팬코에 저 프레이 줄여던 옷 아니냐 내가 이런 거 해드릴게. 아니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선물을 사지 마 근데. 아니 당신 맨날 그것만 입으니까 내가 샀는데 하더라. 그치 근데 내가 샀는데 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내가 입었지. 이게 어까야? 아니 너무 이뻤어 진짜로. 그러니까 남의 선물을 원래 막 뜯어보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남의 택배 오면 바로 뜯어버리게. 뭐야 하면서. 아니 샀는데 너무 이뻐서 내가 입었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받을 거야 진짜. 아 내가 다음에 사줄게. 아 진짜로 다시 생일 없지? 안타깝게도 1월 6일이네. 아 그래? 아 내가 그러면 사줄게. 아니 그럼 나 저기 그 8월달 생일인데 미리 나 휴대폰 좀 사주면 안 돼? 나 이제 휴대폰 바꿔야 돼. 어느 정도냐면 휴대폰 볼륨 올리면 1분 뒤에 볼륨이 올라가. 진짜로 이 휴대폰 바꿔야 돼. 근데 뭐로 바꾸고 싶어? 하나 시원하게 내가 하나 사줄게. 최근에 나온 걸로 바꿔줘. 얼마? 몰라. 모르니까 바꿔달라니까. 얼마로? 뭘? 그러니까 얼마? 아니 뭐 얼마야? 얼마짜리면 되는데? 모른다고. 아 130인가 그럴걸? 130. 봐봐 지금도 이거 봐봐 이거 터치하는데 켜져. 와 이거 못 찾는다. 봐봐 이거 휴대폰이 맛이 갔다니까. 그러면 오늘은 일단 무카인가 볼까 그러면? 뭘? 130만원 벌려면 좀 오래 쳐야겠는데? 아 일단 밥 먹을 거니까. 무카인 하여튼 뭐 했었더라. 무로트는 좀 많이 지졌으니까 무카인. 뭐 당신 앞에서 무카인 주면 사준다고? 당연하지. 아니 당신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싸주니까. 그게 뭐가 당신이 사주는 거야? 난 뒤에서 밥 먹고 있을게. 뭐 개 같은 소리가 그게. 아 시청자분들이
진짜 그런데 방금 마음 아팠을걸? 당신 핸드폰 이거 클릭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아 이거 어떡해. 아니 근데 여러분들 휴대폰 뭐 사야 돼요 형님들? 형들 휴대폰 뭐 사야 돼? 나 휴대폰 바꿔야 돼. 나 이게 노트10인가 그런데 너무 오래 썼어 지금. 진짜로? 어. 바꿔야 돼? 어. 이렇게 압박 겨버린다고? 근데 배풍선 하나도 안 터진다고? 잠깐만! 아니 아이폰? 아 근데 나 아이폰 못 쓰겠던데 당신 아이폰이야? 나 아이폰 7인가? 몰라요 나 아이폰. 아니 근데 나 이거 아이폰은 못 쓰겠던데. 근데 원래 나도 갤럭시나 아이폰을 갈아타긴 했다. 아 그래? 어 근데 나도 갤럭시 쓸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면 또 써요. 아니 나 그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거 카톡 보낼 때 갤럭시는 또 이상한 거 많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자판이. 아 근데 아이폰은 자판이 너무 작던데? 지랄하지 마. 아 내가 나 너무 바쁘게. 어쩌나? 아이폰이 자판이 작아요. 아니 이 새끼는 왜 계속 카톡 오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 어 작네? 그래 작다니까. 그래. 근데 손가락이 두꺼우니까 그래도 할 건 다 해. 근데 그 원래 이제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갤럭시를 많이 쓰긴 하지. 아 자판도 바꿀 수 있어? 아 그래? 아 근데 방송은 여러분들 갤럭시 무조건 써야 돼. 아이폰 쓰면. 어 맞아. 뭐 화질이 구리다고 했나? 아니 호환이 잘 안 돼. 아 그 뭐야 되게 프레임이 끊기고 그러는데? 엄청 끊겨. 어 그래가지고 저기 그 뭐야 방송폰은 어차피 갤럭시 쓰고 있어서 화질 좋은 건 상관없는데 내 본폰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윤종형님 진짜 본키다.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본키라는 단어 존나 오랜만에 들어보네. 아니 잠깐만. 아니 다 통해. 아니 존나 오랜만에 듣네. 진짜 어? 아니 이 사람 너무 공자랄이야. 왜? 아니 그 진짜 나도 되게 의미 없는 대화를 당신이랑 많이 한다고 느끼는데 그 저 사람 찐이야. 진짜 더 의미 없는 대화를 해. 전화해. 왜 이렇게 카톡 왔는지. 전화하면은 어딘데 뭐해 어딘데 뭐해 지 왜 어딘데 뭐가 아니 어디냐고 지 아니 저기 그 뭐야 왜 카톡 계속 보내. 나 방송 낀다 했지? 뭘 낀다 했잖아요. 아니 진짜 옆에서 계속 방송 키라고 뭐 해가지고 진짜 억지로 킨 거야. 정했지요? 아니 통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킨 거라. 통화했지요? 통했지요? 내 야매치요 킨다고 버렸었지요? 아야 밥이나 먹자. 밥 시켰어. 아 먹었어. 밥 먹었어? 어 그래도 먹자. 나 그거 먹으래. 김치찌개. 김치찌개 시켜줘? 아니 먹어달라고 방송 보고 있어. 어? 먹방 보게. 김치찌개를 시켜달라고? 김치찌개 먹방 본대. 아니 뭐라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가. 진짜 그냥 오라니까. 김치찌개 먹어줘. 난 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먹으라고. 그러니까 난 먹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먹으러 오라고 그냥. 아니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아니 먹방을 보여줘. 먹방을. 아니 그러니까 먹으라니까. 김치찌개 먹방 보여줘. 아니 먹으러 오라고. 아 꺼져 병신 같은 새끼. 오늘 좀 의미 있는 대화 했는데 그래도. 그러게. 어 대화가 약간 흘러가는데? 아 우리는 자기 할 말만 해요. 그러니까 뭐해 어디야 이걸 서로 이제 주고 한 20번 정도 주고받고 이제 보통 메인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이제 오늘 굉장히 얘기가 스무스하게 진행되는데. 방송 켜져 있잖아. 방송 켜니까. 방송 켜져 있잖아. 아 어떨 때는 어떤 줄 알아? 뭔데? 전화해가지고 전화는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내. 둘 다. 아 그러니까 신경전 해버리는 건가? 아무 소리도 안 내. 그래서 뭐해 이러면. 그냥 있어 이러면 뭐 하냐고. 그냥 있다고. 그니까 뭐 하냐고. 아이고. 이거 40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말해. 나 이제 한수 배워가 진짜. 왜? 내 미래 모습일 것 같아. 아 그래서 당신한테 말 못 참아. 그렇잖아. 아 잘했지. 내가 만약에 당신 나보다 동생인데 당신한테 만약에 말랐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됐을지 난 상상이 안 가. 저 여기 안 왔지. 그니까 내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근데 진짜 목이 지금 날아다니는 거 진짜 소름 돋는다. 아니야 날파리야. 방금 목이 날아서 잡은 거 아니야? 날파리라니까. 나 아까 화장실에 내가 똥 마렸는데 똥을 못 사는 게 화장실에서 목이 한 마리 거주 중이더라고. 아 날파리라니까. 그리고 여기 일단 모기장 아니 날파리라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아 모기장? 모기장 다 준비해야 돼. 여기 야 민성아! 저기도 준비해야 되고. 야 이거 여기 집도 조금 심상치 않다. 노른동이라서.
모기 벌써부터 준비하자. 모기창 준비. 모기창 다 준비해야 돼. 이거 봐, 이거 이게 모기 모기 아니야? 이게 모기 아니야? 모기 아니라고. 이게 모기 아니야? 이렇게 큰 날파리 새끼가 있어? 아니, 날파리. 이게 모기가 아니야? 아니 날파리. 모기잖아. 모기가 뭐 이만? 아니 날파리가 뭐 이만해. 날파리야. 아 근데 진짜 대비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논현동은 좀 모기가 많아서 만약에 여기도 모기 많으면 아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데 여기 없겠지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모기가 아니야? 이게 모기가 아니야? 여기는 없겠죠 여러분들? 아 인간... 그래 날파리라니까. 아 근데 밥 언제야? 아 배 너무 고픈데? 기다려. 아 근데 오늘 하루 방송 잘 때웠다 인정? 당신 때문에 잘 때웠네. 근데 당신 왜 나왔어 갑자기? 아 근데 나 여기 묻힌대 옷을 입고 나오고 싶었어. 그래서 내 위에서 묻힌대 옷 찾는데 묻힌대 옷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야. 씨발 묻힌대 옷 어디 있다는 거야 하면서. 아 그 운석 아 민선한테 물어보자. 아 그래서 아니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시 옷방 갔는데 저기 포장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 씨발 그거 뜯었어? 어. 아 그거 팬들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 뜯었어. 나 팬 아니야? 아 나 가져가래네. 아니 지가 아까 나 가져가래서 나 그래 뜯었지. 근데 심지어 XX사진인 거야. 그래가지고 3X사진이길래 와 이거 내 거다. 아니 지가 아까 나 가져가랬으면서 그래서 아 이건 뜯어둔 법이네 해서 바로 뜯고 입고 왔잖아. 오늘 보고 진짜 약간 진짜 뚱뚱하신 분들 다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어 맞아. 아니 그 여러분들 팬들 드리려고 한 20개 준비했거든요. 진짜 여러 개 있더라. 맞아. 팬들 드려야 돼. 그 뭐지 그 펀딩 사신 분들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개 드리려고. 19개.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 왜 안 오는데? 아 이거 언제 와? 배고파 죽겠는데. 아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잠깐만 20분이나 남았어. 아 근데 이게 20분 안에도 안 올 수 있어. 비 와가지고 더 늦는 건 없지 않아? 2시간 만에 왔다니까 이거. 아 카모마일 나 진짜 나 시켰는데 2시간 만에 온 거야 이거. 당신이 안 시킨 거야 카모마일. 아, 그게 아니라 억울하네, 진짜로. 아니 이거 근데 그거야 이렇게 이 뒤에 MCU 서포터라고 적혀있어. 어 왜? 서포터가 무슨 말인지도 알아. 그러니까 서포터즈 야 그런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팬은 이제 다 MCU 서포터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당신 어디 있는데 서포터 여기 있잖아. 여기 MCU 서포터 적혀 있잖아요. 아 여기 써져 있구나. 그러니까 당신은 일단 이거 서포터라고? 좀 간지나게 이게 MCU 프레이로 만들어 놔. 아니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 번호는 뭘로 입고 갈래? 아 그러니까 번호는 뭘로? 이거 안 가져가도 되지 않아? 왜? 그러니까 왜, 이거 어차피 만들어질 돼? 거잖아. 그러니까 맞지. 아 프레이 아 프레이라고 이게 쓰면 이게 또 간지가 나잖아 이게 또 피 크게 가지고 PA 아 뒤에 이거 하는데 맛이 안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MC 서포터 적혀 있으니까 프레이 딱 이렇게 하는 게 야무지하다. 아 이거 당신은 또 이게 좀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아 예. 당신은 이제 레전드 추라서 레추라서 당신 일단 대회 때 긴장 1도 안 할 거야. 별로 떨 것 같은데? 1대1이다. 아 근데 긴장은 별로 안 낼 것 같긴. 왜냐면 당신은 롤드컵도 나간 사람이라서 긴장 안 할 거 아니야. 긴장할 일이 없긴 하지. 그러니까 레추라서. 왜냐면 네. 그 대회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대회 경험이 워낙 없다 보니까 나 진짜 전기 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에이스가 좀 나와서 바로 져버리긴. 당신이 죽였어. 당신이 아 진짜 아 다음은 그냥 다음이 이제 철기 중 된가? 아니 근데 당신 내 방송 안 본다지 않았어? 왜? 아니 내가 그 방송의 흐름은 알고 있어. 아 나 흐름 알고 있어? 책임져 대전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지면은 진짜 이번엔 누구 자를 거야. 그냥 본인이 나가자. 내가 나가? 아 당신이랑 철구 형님이랑 하는 거 아닌가? 맞아. 철구 형님은 스타 거의 안 하지 않아요? 근데 난 아 근데 이게 나도 솔직히 말하면 아니 당신 하면 스타가 느는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궁금해. 아 늘었어. 그건 억까지 마. 아 이거 뭐로 늘었다고 그걸 다짐하는 거야? 자 잘 봐. 내가 원래 스타 그 뭐지 이 두 달 전에 딱 처음 했을 때 아무도 못 이겼는데 지금은 반반씩 나와. 그 이게 안 는 거야? 그러니까 일취월장한 건가? 그 정도는 아닌가? 두 달 만에 진짜 많이 늘긴 한 거지. 왜냐면 많이 는 거예요? 왜냐면 게이머들은 잘 안 늘어. 그러니까. 게이머들은 잘 안 느는데 이렇게 된 거지. 존나 많이 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그럼 존나 열심히 했어 그러면? 진짜? 시간한테 말할 수 있을 만큼? 나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 없을걸? 진짜? 그 정도야 나는. 왜냐면 게임 수로 말을 안 해. 왜냐면 나는 내 주위에 잘하는 게이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잘하는 게이머들한테 다 물어보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효율적이게 했어. 효율적이게. 근데 저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어쨌든 그 당신 이제 윤종혁 형님이 많이 굉장히 최측근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회 올라가면 당신도 가슴이 좀 뛰어? 윤종이가 올라가면? 뭔가 어쨌든 같은 프로게이머
아 이제 어쨌든 아 윤종이 아 근데 이번에 대회를 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하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윤종이는 이번에 올라가는 건 좀 약간 가슴이 뛰긴 했지. 왜냐면 난... 윤종이랑 나랑은 실력 차이도 나고 그다음에 재능도 다르긴 한데 쟤는 3년을 쉬었는데 결승전 가는 애잖아. 근데 이제 쟤가 저렇게까지 쉬었는데도 결승전을 가네. 아 나는 스타를 지금 안 한 지 한 몇 년이 됐어. 그치. 그래도 나도 조금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은 있긴 하지. 윤종이를 보고 그래서 이제 조커에서 한번 머리가 일단 돼보자 이런 느낌은 있지. 아 나 그래서 열심히 하나 해서 물어본 거야. 맞아. 근데 아까 내 방송국에서 물어보는데 절대 이 악물고 아니라고 그냥 뭐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 아니, 아무리 봐도 그건데 그냥 옆에 그냥 사람이 이제 결승도 가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근근히 불타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알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AS의 결승을 내가 어떻게 가 맞잖아. 예선을 뚫을 수 있나? 그러니까 예선을 뚫는 것도 힘들긴 한데 그런 거는 한번 솔직히 마지막 불꽃으로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건 있지. 어 진짜로. 아 근데 결승전 재밌었어요? 뭐? 결승전? 아니 존나 재미없던데? 그게 어떻게 재밌어? 4대0인데 한 판 정도 땄으면 재밌었을까? 아 당연히 박빙으로 하면 존나 재밌었지. 왜냐면 그렇겠지? 어 아니 왜냐면 채인 누나랑 오리랑 셋이서 응원하는데 채인 누나가 이게 원래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거야? 아니 나 밖에서 경기 다 봤어. 나 약속 있었는데. 아 진짜? 어 나 밖에서 경기 다 봤어. 아 이게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거야? 이러던데? 그리고 그 누나 진짜 스타 아예 모르잖아. 계속 기도하면서 보던데? 아 진짜.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 응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맨날 계속 그 이제 현장 가면 이제 그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얼굴 풀캠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전광판에 윤종이 봐봐 저거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 입술 봐봐 이러는데 쟤 원래 저런데 원래 그러니까. 입술 색깔이 없어 입술 색깔이 없잖아. 맞지 원래 없어. 입술 색깔이 없는데 봐봐 쟤 긴장해가지고 파랗게 질렸어 이렇게 하더라고. 원래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올라가서 물어봤지. 긴장되냐고. 그러니까 진짜 나 진짜 걔 사이콘 줄 알았어. 긴장 하나 안다고? 긴장 하나도 안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열이 받는데. 오 손이 잘 움직이는데도 와 너무 멋있다. 못 이기니까. 나 방송도 했어 지금. 못 이기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경기 때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와 나 진짜 손을 하더라고. 나 지금 계속 손을 던지죠. 너무 멋있잖아. 왔나 보다. 아 근데 거기 옛날에 나도 경기했던 데라서 가보고 싶었어. 온게임넷 맞 온게임넷. 거기 아마 근데 승수가 달랐을걸? 아닌가? 승수가 똑같나? 응 봐봤어? 거기 경기 했던 거라서 그래서 가고 싶었었는데. 아 거기서 당신 결승전에 갔었어? 아니 거기 맨날 경기하는 데였어요. 아 그래? 어 거기 결승 거기 안 했어? 15층인가? 몰라 기억 안 나. 아 그래? 아 맞아 15층이야 15층. 나 몇 층이었는지 기억 안 나. 내가 대충해봐라. 아 근데 여러분들 4대0은 압도적 실력차라고 하시는데 그건 뭐 결과값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윤종이는 여러분들 진짜 준우승 했는데도 박수 받는 이유가 뭐냐면 걔는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쉬고 이렇게 하는 게 레전드긴 그러니까 하네. 쉬고 거기까지 가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결승만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뭔 말인지 알지? 결승이니까 뭐 예를 들면 롤도 원래 시즌 안 보다가 결승만 보는 사람 있잖아. 그건 것처럼 아 존나 재미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지. 당신도 밥을 두 개 시켰어? 왜? 당신 왜 밥 두 개 시켰어? 왜?